네, 오늘 하는 금통위 정례회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나오자마자 증시 뭐 예상했던 대로 코스피는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포착할 수가 있었어요. 이해라 기자 좀 정리할까요? 네, 이 사상 최저금리 기조가 깨지게 됐습니다. 이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서 수차례 연내 인상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예상이 됐던 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가시화된 것이고요. 연0.5%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죠. 그런데 이제 0.25% 올려서 0.75% 수준으로 이제 단행이 된 것이고요. 인하와 동결을 유지하다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만 놓고만 보면 2018년 11월 이후에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그래프로도 함께 이 동향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2019년 코로나 사태 이전에 1.25%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3월 0.5% 한 번에 확 내렸었습니다. 이후에 5월에 다시 추가적으로 0.25%를 내렸고요. 총 0.75%포인트가 하향 조정이 됐던 거죠. 이후 14개월 동안 유지되다가 오늘 인상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된 것이고요.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. 원래는 이제 금통위 위원 7명이서 결정을 하는데 고승범 위원이 지금 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이 되면서 6명이 의견을 냈고 이제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된 건데 한 명이 동결 의견을 냈다고 해요. 이제 5명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결정이 된 것이고 금리 인상 배경으로 경기 회복세, 물가, 금융 불균형이라고 직접 언급이 됐습니다. 우선 이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대출을 통해서 투자하는 비투 현상이 지속이 됐잖아요. 이에 따라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한편에서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궤도에 올랐다라는 그런 회복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역성장까지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최저금리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네, 지금 이주열 총재 오늘 금통위 결과 발표 이후에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요 발언들 모아봤는데요. 일단 집값 상승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 당연히 있었는데 금리 인상이 꼭 집값 때문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이 총체적인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고요. 또 현재 상황이 부채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부채 함정이란 것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이자 부담이 과도해진다거나 금리를 올리면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충분하고 투자 역시 호조를 보여서 부채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었고요.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앞으로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도 있었는데요. 추가적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정례회의가 또 이제 올해 한두번더 남아 있는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좀 정리할까요? 네, 마지막 발언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앞서 이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경기 회복 정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뜻은 결국 금리 인상 시기를 경기 회복 정도에 맞춰서 좀 따져보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주열 총재가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 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서두르지도 않아야 하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히 좀 시장의 완화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는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경기, 미국 연준 정책을 좀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. 그럼 위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 결국 올해 우리나라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내놨습니다. 그런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전망치인 4%로 유지를 했습니다. 달성을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후에 11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.
물가 상승률도 2.1%로 하면서 전망대로라면 2012년 이후에 또 9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내년 경제와 이 물가 전망도 종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결국 이 전망대로라면 경기 회복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연내 최소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앞선 언급에 좀 살펴봤을 때 추가적인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변수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또 얼마나 좀 나빠지느냐 네. 이런 부분과 함께 미국 연준의 정책도 함께 변수로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이것을 좀 따져보야 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통위가 이제 두 차례 정도 남아있습니다. 10월, 11월 두 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경제 전망이 유지가 되고 또 이 금융, 불균형 완화에 대한 좀 강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입니다. 네,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얘기돼 왔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뭐 은행주들 전반적인 계속 상승 불을 켜 왔었습니다. KB도 그랬고요, 신한, 뭐 우리금리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인상 이후에 결국은 은행들은 예대 마진이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. 금융주 전망. 또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? 네. 오늘 금융주 상대적으로 좀 힘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? 5호장. 왜냐하면 초반보다는 5호장이 약간 둔화가 되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. 네.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들 다시 좀 되찾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과 보험이 금융 섹터 이쪽에 좀 호재 섹터로 읽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4대 금융주주만 하더라도 상반기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 연말 배당. 이 규제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중간 배당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, 연말 배당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었습니다. 결과는 나왔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의 폭이 확대가 될 것인가 이 여부를 또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원가성 예금 금리는 이제 천천히 오르지만 대출 금리는 그보다 좀 가파르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대 마진이 커진다라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죠. 은행과 보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런 또 얘기를 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2분기 가계부채 증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의 그런 비중이 엄청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.3%로 나타났는데 금융당국의 관리 목표는 이제 크게 상회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통제 기조를 강화하는 게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 가산금리 대출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대요. 이 얘기인 즉슨 은행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호실적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.